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바로 요 녀석 투어박스 브랜드에서 나온 컨트롤러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도비에서 나온 프리미어 프로라든지 라이트룸 포토샵 요런 거 많이들 제 구독자분들은 편집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편집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하실 때 유용하게 시간 단축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컨트롤러 보시면 몇 가지 단축키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휠도 세 가지나 있고요. 다양한 단축키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업을 할당을 각각 하셔서 커스터마이즈 할 수도 있다는 거 참고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라이트룸 그리고 포토샵에서 편집하는 모습까지 덤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같이 매일매일 사진작업, 영상작업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통해서 시간을 많이 단축해서 남는 시간으로 게임도 하고 친구들이랑 밥도 먹는 그런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편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라이트룸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사진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최근에 한국에 가서 찍은 개인 작업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진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은 이 사진을 갖고 한번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기계를 당연히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으시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거기에서 포토샵과 라이트룸이 있는데 저는 지금 라이트룸을 활용을 할 거니까요.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다양한 단축키들을 사진에 뜨죠? 이렇게 친절하게 뜹니다. 이런 식으로 눌러서 아, 여기 단축키는 태형 작가가 쓰는 거 말고 요걸 하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쉽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노출키고요. 대비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색온도 그리고 옆에도 키가 있어요. 색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꿀 때 눌러주시고 이렇게 휠만 돌려주시면 그 수치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누르다가 너무 많이 돌렸는데 했을 때 여기 휠 옆에 있는 작은 단추를 누르게 되면 리셋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세 개, 네 개 있죠?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쓰는 밝은 영역, 검정 계열, 흰색 계열, 어두운 영역 정도로 제가 할당을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버튼 같은 경우는 before and after 키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사진 보정된 모습을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 키 같은 경우에는 누르게 되면 원형 필터가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필터를 쓰실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 여기 키 누르고 동시에 여기 키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 브러쉬 툴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누른 채로 여기를 누르게 되면 이번에는 선형 필터가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복합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할당을 할 수가 있는 컨트롤러라고 이해를 하시고 바로 한번 제가 작업을 하는 모습도 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색온도 한번 볼까요? 색온도는 지금 사진 자체가 약간 노란기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살짝만 청량하게 파란색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누르게 되면 색조로 바뀌는데요. 색조에서 왼쪽, 오른쪽을 한번 건드려보고 살짝 초록색기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출이죠. 노출에서 조금만 낮춰보고요. 대비도 한 10 정도 줘볼까요? 자, 그 다음에 밝은 영역인데요. 밝은 영역 같은 경우는 조금 낮춰서 좀 인물의 부드러움을 좀 살려볼게요.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 같은 경우는 조금 높여볼게요. 자, 그 다음 검정 계열도 마찬가지로 조금 살리고요. 흰색 계열도 조금 이렇게 죽이고요. 검정 계열 다시 좀 살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그런 노출과 색감을 맞춰봤고요. 그 다음에 텍스처 같은 경우 있죠. 여기 휠을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여기 휠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커서를 댄 곳에 휠이 수치가 바뀌게 만들어주는 그런 휠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미세한 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제가 조금씩 만져볼게요. 자, 어중간하게 보정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렇게 before and after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면서 계속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휠도 대박인데요. 여기 누르게 되면 색조, 채도, 광도 이런 식으로 뜨게 되죠. 이 버튼을 누를 수도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눌렀다가 채도에서 나는 여기 초록색 한번 건드려 볼래 라고 결정이 되면 여기 중간 메인 휠을 누르게 되면
여기 Saturation에서 그린이 바뀌는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무디하게 가볼게요. 자, 다시 그린에 들어가서 이번엔 그린의 광도를 한번 바꿔볼래 했을 때 메인 B를 또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모습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색조에서 빨간색을 난 바꿔볼래 라고 했을 때 빨간색에 맞추고 이런 식으로 잠깐 Saturation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립이 약간씩 색깔이 바뀌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정을 할 때 쓸 수가 있는 컨트롤러고요. 자, 어중간하게 보정이 됐다라고 하시면 이거를 포토샵으로 한번 끌고 가 볼게요. 자, 포토샵으로 들어간 모습인데요. 포토샵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여기 페이지에 열어서 포토샵으로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여기 키를 누르게 되면 레이어가 추가되게 제가 만들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리퀴파이를 누르고 싶으면 여기를 눌러볼게요. 그럼 바로 리퀴파이 창이 이렇게 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왼쪽에 있는 키를 누르게 되면 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화면을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커서의 크기를 이렇게 메인 휠로 움직이게 되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얼굴에 살을 조금만 빼볼게요. 이렇게 조금 더 예쁘게 한번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뀐 모습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손으로 잡아서 팔을 다른 데를 할 데 없나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OK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힐링 스팟 힐링 브러쉬 2를 할당을 해놨습니다. 바로 단축키 J죠. 단축키 J를 키보드를 누를 필요 없이 여기 키만 누르면 바로 갈 수가 있다는 거. 여기 키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 툴로 저는 놓았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잡티가 여러분들 만약에 발견이 되면 브러쉬 툴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긁어내면 피부가 굉장히 깔끔해지는 모습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피부에 잡티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J키를 눌러서 딱 눌러주시면 사라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여기 조그만한 키를 누르게 되면 저장이 되는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을 크게 보고 작게 보고 싶을 때는 여기 휠을 눌러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편집을 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진의 한 장 한 장의 보정을 끝낸다는 모습 한번 보여드려 보았습니다. 자, 포토샵도 마찬가지로 여기 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그 할당 작업을 변경할 수가 있다는 것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이번 영상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 태영 작가 쓰는 저 컨트롤러 괜찮은데?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원하시면 여기 제가 더보기란에 페이지를 남겨 놓았습니다. 자, 페이지 제가 제공하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의 페이지가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Buy Now를 눌렀을 때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됩니다. 체크아웃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제공하는 여기 디스카운트 코드를 누르고 Apply를 눌러주게 되면 10불이 할인된 159불로 여러분들 해당 제품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까지 알려드리면서 이번 영상 간단하게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작업하는 모습까지 다 보여드렸으니까요. 아, 저런 식으로 작업하면 내 워크플로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저거 그냥 뭐 키보드로 해도 되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사실 필요 없다는 거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몇천 장씩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요. 키보드만으로 작업을 하면 그 시간의 그 소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컨트롤러를 쓰면서 한 장을 보정을 하더라도 그 몇 초가 세이빙 되는 게 모이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그 모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밥을 한 끼 더 먹을 수 있고 책을 좀 더 볼 수 있고 이런 이점들을 저는 보고 이제 쓰고 있으니까요. 그런 게 도움이 되신다, 판단이 되시는 분들만 이제 구매를 하시기를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태영 작가의 컨트롤러 리뷰 영상이었고요. 자,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랑 댓글 꼭 남겨두시면 제가 정성스레 또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태영 작가였고요. 다음에도 재미난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